아까 기분 나빴죠? 미안해요. 미안하긴요. 좀 놀라긴 했지만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신경 쓸 거 없어요. 고마워요. 미안하고요. 아, 근데 여보, 상빈이 아빠 무지 잘생겼던데요. 얼굴이야 잘생겼죠. 거기다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한다고요. 그래요? 그럼 뭐예요? 평생 직업이라고는 가져본 적 없는 백수 건달인데. 그랬어요? 네. 너무 어릴 때 만나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.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거든요. 학교 그룹사운드 기타리스트였어요.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철부지 백수 건달이었어. 그 사람이 돈을 못 버니까 내가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생활비를 댔는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. 여보, 어떡하지? 내가 레슨도 못하고 생활비도 다 떨어져 가는데. 그렇잖아도 복도방에다가 집 내놨어. 집을? 하긴 집이라도 줄여야 먹고 살지. 그게 아니고 당신은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아. 난 미국 간다. 음악 공부하러. 뭐? 미국? 아무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면 좀 낫지 않겠어? 한 2년쯤 걸릴 거야. 그래도 그때까진 참을 수 있었어요. 도대체 당신 언제 들어올 거야? 2년만 공부하면 된다며. 그랬었지. 아,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세상은 넓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. 조금만 더 기다려줘. 조금 얼마? 그건 나도 잘 모르지. 원래 공부란 건 죽을 때까지 해도 부족한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딱 정할 수가 있어? 정말 공부를 하긴 하는 거야? 그렇게 맨날 들락날락하면서? 그것도 다 공부야. 한국 음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때 결심했죠.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. 그 후로도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더니 아주 들어왔다는 걸 보니까 드디어 그 잘난 공부가 끝이 났나 봐요. 마음고생이 심했었겠네요. 철없이 결혼한 대가죠 뭐. 그래도 상빈 아빠 노래 부를 땐 정말 멋지긴 멋졌는데. 나 좀 봐. 나 아직도 철이 덜 들었나 봐요.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아이고,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미안합니다. 아, 형님, 이제 오세요? 아니, 근데 형님이라뇨? 아유, 저보다 나이도 한참 위신 것 같고, 아, 또 우리가 생판 모르는 남남도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. 괜찮으시겠죠, 형님? 그것보다도 여기는 어떻게... 아, 저 오늘 여기 12층으로 이사 왔습니다. 예? 빈이 때문에요. 자식 새끼 보고 싶어하는 애비 심정 이해해 주실 수 있죠? 그럼 또 뵙겠습니다. 으쌰! 뭐야? 아니 미쳤어 진짜. 지금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다고. 아니 어디 가요? 당장 도로 이사 가라고 해야죠. 별꼴이야 정말. 놔둬요. 놔두라니요? 당신 기분 안 나빠요? 기분이야 좀 나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부부로선 벌써 끝난 관계지만 애들 아빠로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. 그래도 그렇죠.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
괜찮으니까 놔둬요. 나 이렇게 속 좁은 놈 아니에요. 여보. 다 됐어요. 앉으세요. 상빈이 불러올까요? 엄마. 어. 아빠 오셨어요. 아빠라니? 형님, 저 왔습니다. 밥 좀 얻어 먹어도 되죠? 아유, 짐 정리가 끝나서 밥을 할 수가 있어야죠.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. 웃겨, 진짜. 빨리 가요. 아유, 이웃사촌끼리 왜 그래? 밥 한 그릇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. 난 어려워요.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가요. 아이, 정말. 아, 형님. 저 어떻게 할까요? 그냥 갈까요? 아, 형님이 정말 부담스러우시다면, 아, 저 그냥 가겠습니다. 아니에요. 부담스럽긴요. 아이, 같이 듭시다. 아, 여보. 같이 먹어요. 여럿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. 아, 앉으세요. 예. 야, 맛있다. 상빈 엄마 음식 솜씨는 예나 지금이나 예술이라니까. 그쵸, 형님? 아, 형님은 잘 모르시겠구나. 상빈아, 많이 먹어? 네. 상빈아, 그러면 안 돼. 이 콩도 먹어야지. 콩이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. 오죽하면 콩이 밭에서 나는 고기라는 말도 있잖아. 안 그래요, 상빈 아빠? 아니야, 상빈아. 먹기 싫으면 먹지 마. 그거 다 스트레스야. 억지로 먹으면 살로 안 가니까 너 먹고 싶은 것만 먹어. 알았지? 정말요? 아싸! 아이고. 다 먹었으면 빨리 가서 짐이나 푸시죠, 상빈 아버지. 거봐요. 내가 그냥 주지 말자 그랬잖아요. 그치만 신경 쓰지 마세요. 그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우린 모른 척하면 되니까. 상빈이도 제가 잘 단속할게요. 아, 부장님 오늘 프리젠테이션 진짜 훌륭하시던데요.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. 나야 뭐 집에 일찍 갈 일도 없고 또 시간도 많으니까. 아, 왜 또 그러세요? 그러니까 부장님이 결혼을 못 하시는 거예요. 여자들이요, 이 삐딱한 남자 진짜 안 좋아한다고요. 아니, 이 사람이 정말... 아휴, 근데요, 이 결혼이라는 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. 어쭈, 갖고 노냐? 응? 아, 잠시만요. 아이씨. 아, 여보세요? 아, 당신. 네, 아이,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죠. 네? 사고요? 아이, 지금 거기 어디예요? 아이, 어떻게 된 거예요? 전 잘못 없어요. 저 아저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런 거지. 아니, 이 아줌마가... 그럼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? 할 일 없으면 집에서 밥이나 끓이지. 아, 어떡할 거야? 진정하시고요. 저희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해결을 하죠. 보험이 아니라 나 이 목 뻐근한 건 어떡할 건데. 아이고, 목이야.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고 있나? 뭐요, 당신은? 그건 당신이 알 바가 없고. 뭐, 목이 어떻다고? 한번 봅시다. 왜 이러세요? 딱 보니까 지금...